هذه ليش من باب اللي وراء Excuse me, ma'am. Please. Stay back, fighting!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멋있어. 와. Please, 볼하 네, 서영욱입니다. 자, 드디어 카타르 월드컵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한 2년 한 8개월 만에 해외에 드디어 나가게 됐는데요. 이제 카타르 월드컵 중계를 하러 갑니다. 안정환 해설위원 또 김성주 캐스터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팀의 영광의 도전 그 길을 MBC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축구가 갖고 있는 굉장한 어떤 특성이죠.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또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해외를 굉장히 자주 또 다양한 나라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곳에 통화를 현금으로 가지고 가는 문제, 또 현지에서 카드를 사용을 할 때 나가는 수수료 문제,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 후원 업체 이분들 덕분에 저희 풀리스트 기자도 제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 취재를 보낼 수가 있게 됐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 폴리티비의 미모의 PD님께서도 네, 이번에 출장을 좀 같이 가게 됐는데, 이 업체 이름은 와이어 마을입니다. 어플이 있으니까요. 일단 어플을 각각 깔아보시면 되는데, 저는 아이폰을 쓰니까 앱스토어에서 한번 다운을 와이어 마을이 검색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지금 나와서 다운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마을이 이제 계정을 만드는 차례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고 추천 코드로 풋볼 예, FOTBALL 이게 저희 폴리티비 코드거든요. 이 풋볼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하신 다음에 뭐 인증절차가 있거든요. 그거 다 하시고 나면 드디어 이제 와이어발리의 글로벌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면 며칠 안에 이제 카드가 도착을 하거든요. 실물 카드를 받아서 해외 나갈 때 이제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하고 똑같이 이름하고 성씨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초대 코드에 풋볼 잊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가시면 이 카드를 비자 카드를 쓸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FIFA 월드컵 공식 후원사가 비자이기 때문에 FIFA 영역, 또 경기장 이런 곳에서는 비자 카드만 결제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저희 폴리티비 네, 카타르 출장길에 함께하는 와이어발 여러분께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무려 22개 나라의 통화, 유로와 같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쓰는 그런 통화도 있으니까 나라 수로 따지면 훨씬 많죠. 뭐 수십여 개가 되겠죠. 아, 그리고 영국에서는 교통카드로 오이스터 카드 쓰잖아요. 그 역할까지도 이 카드로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수월합니다. 영국 다녀오신 분들은 이 오이스터 카드를 사고 또 나중에 또 나올 때 다시 그거를 카드를 맡겨서 보증금 찾고 이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까먹을 때도 있는데 이 카드 하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네, 필수 지참을 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네. 와이어 바할리 카드가 신청한 지 이틀 만에 네, 사흘 만인가? 네, 이틀 만에 왔어요.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카타르 갈 때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편하게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카드만 받는다고 이게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모든 카드와 마찬가지로 앱에 등록을 이제 한 다음에 월렛을 선택을 해서 예, 원화 충전을 하고 그 뒤로는 자유롭게 이제 가는 곳에 외화로 환전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좀 편리하다고 하니까요. 가서 제가 직접 써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 디자인도 굉장히 이뻐요. 네. 카타르에 가서 이걸로 네,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네, 해설 잘 하고 오겠습니다. 와이어 발리 글로벌 카드.